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초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중3이고요. 중3, 천재 2인기 4과요. 4과. 기말고사 대비죠. 기말고사 대비 천재 2인기 교과서 4과, 본문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줄 바로 가면요. Lesson 4. Magic Science Tricks. 이렇게 나왔네요. 트릭이 뭡니까, 여러분들? 트릭은 명사로 무슨 뜻이야? 트릭. 그러면. 뭐 속임수 이런 뜻이겠죠. 근데 어떻게 써요? tricks 해서 어떻습니까? 복수로 쓰였죠. 그래서 magic 마법의 과학 뭐 과학적인 tricks 뭐 속임수들 뭐 이런 제목이 되겠네요. 그럼 또 바로 첫 번째 줄 본문 내용부터 가볼게요. Here are some very special magic tricks.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떻습니까? Here are 그러면 여기에 뭐뭐 있다. 또 우리나라하고 그 우리나라 말과는 조금 다르게 어떻습니까? Here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면 Here are something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re are some very special magic tricks.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부사예요. 부사에서 뭘 꾸며주죠? special이라는 형사 꾸며주죠? 그죠? 굉장히 특별한 magic trick이 있대요. 되셨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You won't believe.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On은 뭐, 저 뭐를 줄여 쓴 거죠? Will plus not을 줄여 쓴 거죠. 그죠? 이게 바로 on이에요. 그래서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뭘 믿지 않습니까? What you see. 여기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 포인트입니다. 시험 반드시 나와요. 여기서 what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로 relative pronoun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what은 the thing which라는 the thing which라는 관계대명사와 which라는 관계대명사와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포함되어진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에 관한 부분은 제 강의 들으시면 되죠. 제 강의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대명사 주격, 소격, 목적격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이라는 그죠?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한 아주 독특한 애들입니다. 지금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you won't believe what.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뭘 믿지 못할 것이다? nothing which니까 네가 즉 which 밑에 있는 내용 그거 그죠? 그럼 밑에 있는 내용 가볼까요? what you see. 그럼 뭐요? 네가 보는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장 시험 나옵니다. you won't believe what you see. 너는 네가 보는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 갑니다. 언제? when you first try them. 그건 뭐야? 네가 첫 번째, 처음으로 try them. 그것들을 시도할 때. 그쵸? 여기서 when은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first try them. 그들이, 너는 그들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들을 시도할 때.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 갑니다. But, 하지만 they are possible.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Because of,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Because하고 because of하고 어떻게 틀리죠?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절이 오는 거죠. 그쵸? Because of는 어떻습니까? Because of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 GE가 동명사예요. 제 표현으로.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 거죠. 즉, because of는 전지사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뜻은 똑같아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뭐뭐 때문에 because of strange. 그쵸? 근데 여기 잠시 보면 strange는 뭡니까? strange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근데 전치사 뒤에 형용사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여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죠. 명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trange but true. 얘도 형용사죠? 낯설다 하지만. 즉, 낯설지만 true. 진실인. 그죠? 틀리지 않은 facts. 사실들이에요. 그죠? 그 사실들 because of 때문에 그래서 낯설지만 뭐 틀리지 않은 맞는 진실인 그 사실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뭐뭐에 관한 진실 about the world around you. 그렇죠?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인데 어떤 세상? around you. 네 주위의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round는 world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음 갈게요. Practice these magic tricks. Practice 뭐야? 동사가 먼저 나왔죠. 동사 먼저 나왔다는 건 뭡니까? 결국 얘네들이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Practice these magic tricks. 연습해라. 뭘 연습해? 뭘 연습해? These magic tricks. 이들 magic trick을 연습을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음 갑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show them. 그들을 보여줘라. 누구한테? To your friend. Your friend는 전체가 명사가 되고 있죠. 즉 뭐예요? 얘는 to는
전치사가 되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In this kind of magic show, 이런 종류, in this kind of, 이런 종류의 magic show로, magic show를 통해서, magic show로, magic show를 통해서, you can give away the secret. 그건 뭐예요? 너는 give away. give away는 나눠주고 주고, 뭐, 선사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선사할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뭘 나눠줘요? the secret. 그 비밀이요. 명사죠. 그 비밀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조금 보기 편하시게 지금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아, 예. 예, 이 정도 내리면요. 다 갈게요. The secret이 어떤 secret이냐? That's part of fun. 그건 뭐예요? of fun. 얘네들은 이 fun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즐거움, 명사니까 즐거움 속의 일부분인. 즐거움 속의 일부분은 뭐예요? 결국 이 secret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 즐거움 속의 일부분인. 즐거움 속의 한 방법인 그 비밀들을 선사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The race against gravity. 그쵸? 이거는 뭐예요? 경주예요, 경주. 경주인데 어떤 경주? against. 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친구도 시험에 나와요.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반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against. 반하여, 대항하여, 반한, 대항한, 그쵸? 경주. 그쵸? 여기서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the race against gravity. gravity는 뭡니까? 명사로 그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경주인데 경주인데 어떤 경주? against gravity. 중력에 반하는, 즉 중력의 움직임에 반대로 작용하는 경주.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against 시험에 나와요. 다음 갑니다. You need.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주어 동사죠. 너는 필요로 해. 뭘 필요로 해? 그 상세 설명이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A dollar bill. 그건 뭐예요? 어는 제 관사 강의 또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 여러 가지가 막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one. 하나의 의미죠. 그래서 a dollar bill. bill은 뭐예요? bill은 지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 bill. 이런 표현이고요. 네가 필요한 건 1달러 bill. 그죠? 다음 갑니다. Here's what you do. 여기에 우리 또 나왔어요. 얘도 시험에 나와요. 관계대명사 또 relative pronoun입니다. 관계대명사로 이게 뭡니까? 아까 위에 나왔던 nothing which하고 똑같은 거죠.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때요? 관계대명사 강의 보셔야겠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here is what you do.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여기 선행사 원래는 뭐가 있었어?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이 what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 what 강의 제 강의 보세요. 당합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여기 있다. 해야 할 것이 여기 있다. Ask for a volunteer. 그럼 여기 어도 하나를 얘기합니다. One. Ask. 요청해라. 요구해라. 뭘 요구합니까? Volunteer. Volunteer가 명사로 쓰면 자원봉사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요청을 해라. 어디로부터? From your friend. 이 친구들 중에 뭐 이런 뜻이겠죠. 당합니다. Have the volunteer. 여기 시험 나. 이 문장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반드시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사역동사 제 강의 들으세요. 이게 사역동사를 have the volunteer rest. 얘네들이요. 지금 the volunteer가 목적어고요. rest가 목적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동사로 쓰이면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사역동사 목적 목적 보호의 약속이 있고 이 목적 보호가 뭐가 돼야 돼요? 목적 보호가 원형 부정사. 그죠? 원형 부정사가 돼야 돼요. 즉 동사 원형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Have the volunteer rest. To rest가 아니라 rest라는 거예요. To rest 안 돼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장. 그래서 시키다요. Have the volunteer rest.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를 시켜라. 뭐 하도록? Rest. 쉬도록 시켜라. 어디에? His arm on the table. 그 테이블에 그의 팔로 쉬게 시켜라.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With his open hand over the etching. 뭐야, 그의 손을 통해서, 근데 그의 손이 어떤 손? open hand. 열려진, 이 형용사겠죠. 열려진 손을 통해서 over the edge. 당합니다. You hold the dollar bill. 뭐예요? 그 dollar bill을 붙잡아요. 어디 사이에? between his parted. 이 parted는 뭐예요?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pp가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과거분사가요. 그래서 parted. 그 나뉘어진, 그쵸? 떨어진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의 떨어진 손가락들, 손가락도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and thumb. 그의 떨어진, 각자 떨어진, 떨어져 있는 손가락과 그리고 뭐, thumb은 엄지손가락 이런 뜻입니다.
그쪽 고기 사이에, between 고기 사이에 hold를 시켜라. 이런 얘기죠. 다음 갑니다. Make sure that. 확실해라, 확인해라. 뭘 확인합니까? 대기하절요. Have the bill is held. 그 반이에요. 뭐의 빌? 그 뭐의 반? 그 빌. 그 지폐의 반이 is held.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is held.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진다. above his hand. 그의 손 위에서 붙잡혀진다. 라는 사실을 확실해라. 즉, 그의 손 위에서 붙잡혀지도록 해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Tell the volunteer. 또 명령문이에요. 말해라, 발런티어한테 말해라. 뭘 말해요? To grab. 그죠? 여기 이 문장도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사역동사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Have, 목적어, 목적보 할 때 여기가 원형부정사 나왔죠? 다시 여기 갑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명령문,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고 여기는 어때요? To가 띵 나오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차인 거예요. 얘는 텔이 사역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형부정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to grab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시험에 나와요.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나옵니다. Tell the volunteer to grab. 그 volunteer 자원봉사자한테 이야기해요. 뭐 하도록 to grab. 붙잡도록 이야기를 하랍니다. 뭘 붙잡어? The bill. 그죠? 그 bill을 붙잡도록 시키래요. 말하래요. 언제? 이건 여기 as는 when으로 쓰였죠? When. As it falls. 여기 이것이 떨어질 때. 그죠? 이스 뭐예요? 당연히 비를 말하는 거죠. A bill. A the bill이죠. The bill. 그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조금 더 내드릴게요.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But, 하지만, do not announce. 하지만, announce. 우리, 아나운서 있죠?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2단에서 시작됐습니다. announce. 발표하다, 공표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쵸? 여긴 동사를 쓰였어요. 발표하다, 공표하다, 언급하다. 하지만, 발표하지 말아라. 언급하지 말아라. When you will let it go. 네가 you will let it go. 네가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lesson 시키다죠? 얘한테 시킬 거예요. 뭐 하도록? go 하도록. 얘도 let도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go라는 원형부정사 형태가 나왔죠. 얘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네가 이 B를 가게 시킬 때, 가게 시킬 때 간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announce 하지 말아라. 공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No one, 여기도 시험 나오죠. 부정문이에요. No one has been able to catch. 그죠? 그럼 뭐 no one. 이렇게 부정문이 앞에 나올 땐 잘 안 되시면 다 하시고 그냥 부정만 시키세요. 그럼 가볼게요. One has been able to catch the dollar. Dollar bill. 그죠? 그럼 뭐요? 누군가가 has been, 여기도 시험 나옵니다. has plus pp 나왔죠? has plus pp, 즉, 현재 완료입니다.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이겠죠? 혹은 경험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dollar bill을 그, 1달러, 그 1달러 빌 지폐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온 사람, 가능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부정문일 때 이렇게 마지막 하시는 것이 나 해석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빚 지폐를 잡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갈게요. Do you know, 너 아니, 뭘 알아요? Why it works? 얘도 시험에 나와요. 주어, 잠깐만요. 얘도 시험 나옵니다. 얘는 지금 뭐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죠. 그렇죠?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 간접문입니다. 그래서 해석 뭐뭐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 you know? 너 아니 뭘 알아요? Why it works? 이게 왜 works? 이게 효과가 있는지, 왜 이렇게 작용하는지를 아니 이렇게 나왔어요. 되셨습니까? 간접문입니다. 간접문이에요. 이 친구들도 시험 나옵니다. 땅합니다. Gravity causes falling object. Gravity 뭐라 그랬어요? 중력이라고 했죠. 중력이 일으킵니다. 뭘 일으켜요? Falling object. 얘는 형용사예요. Falling object.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능동 진행의 의미인 거죠. 얘는 능동 진행의 의미예요. Falling.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물체들을 일으킨대요. 뭐 하도록? 얘도 목적보입니다. To move, 움직이도록 시키는 거예요. 즉, move 하는 건 누구예요? 얘죠, 얘. 지금 falling object입니다. 지금 목적어인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문장 성분 안 되시면 영어 절대 안 늡니다. 문장 성분 반드시 학습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고 오세요. 문장 성분 품사요. 그래서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faster, 더 빠르게, 비교급이죠. 형용사의
비교급인 겁니다. 더 빠르게. 근데 어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네. Fast and faster. 점점 더 빠르게 이런 뜻이겠죠. 여기도 시험 나옵니다. Faster and faster.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뭐예요? 점점 더 뭐뭐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aster and faster 시험 나옵니다. 점점 더 빠르게. 그렇죠? 언제? As they fall. 그들이 떨어질 때 점점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이래요. 빠르게 만든대요. 뭐가? 이 그라비티가 중력이라는 애가. 되셨습니까? 다음 갈게요. The dollar bill is pulled. 그 1달러 빌이 is pulled. 수동태 또 나왔어요. 밀려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Through the volunteer's fingers. 그죠? 뭘 통해서? Through 중요한 전치사죠. 몸을 통해서? Through the volunteer's fingers. 그 자원봉사자의 손가락을 통해서. 그죠? 얼마 안에 in about, 여기서 about 전치사 about은 약이란 뜻입니다. 약, 대략, 약. 약, 그 8분의 1이죠. 8분의 1 of a second. 그럼 8분의 1의 second니까 1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분의 1초란 뜻이겠죠. 그죠? 1초를 8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죠? 그 시간 안에 그 통해서 밀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No one can grab. 또 나왔어요. 여기 no one 이럴 땐 어때요? 나중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one can grab. 붙잡을 수 있어요. 뭘 붙잡아요? The dollar bill. That quickly. 그건 뭐예요? 그 달러 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that 나왔어요. 여기서 that은 접속사의 that도 아니고 그것이란 지시대명사 that도 아니고 여긴 강조입니다. 강조의 대수로 그렇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시험에 나와 얘네들도. 이게 시험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요? 누군가가 잡을 수 있어요. 그 비를 어떻게 that quickly 그렇게 빨리 잡을 수 있다에 no가 붙었으니까 그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시험 나와요.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꼭 틀린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인생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온다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계속 틀려요. 방법 없어요. 그런 친구들 붙잡아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이 다 공부 잘하고 다 똑똑하면 그죠? 뭐다 훌륭한 직장을 할 테니까 뭐 훌륭한 일을 할 테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지 혹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지 해야만 하게 될지 그 결과는 결국 어때요?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남들이 좋아할 만한 일,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것인가? 그 판단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 갈게요. the eyes. 그 눈이에요, 눈. 그, the eyes. 눈. 그리고 뭐야, 눈들. brain. 뇌. 그리고 and fingers. 그리고 손가락들이 must all get the messages. 그죠? 이런 애들 모두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는 것은 must all 이 전부 모두가 get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 대절 이한 거죠. 그럼 뭐야? The bill is falling. 그 지폐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ing죠. 되셨습니까? 그 지폐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정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뭐 전에 before the person can grab it. 그 사람이 어때요? 이것을 이 지, 여기서 is은 당연히 뭐예요? a dollar bill이죠. 그 bill을 지폐를 집기 전에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다음 갑니다. By that time 그때까지 by that time 그때까지 근데 언제까지? 뒤에도 갑니다. The bill is gone. 그건 뭐예요? 그 여기 재밌습니다. is gone 비동사 플러스 pp죠. 사라져 버리는 거, 가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리 여기서 표현은 무슨 의미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떨어져 버리는 떨어져 버릴 그때까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조금만 또그 밑에 보시기 편하게 이제 2번 또 갈게요. 예, 두 번째 매직입니다. 두 번째 매직 하면요. A hole in the bottle. 그죠? 구멍이에요. 구멍인데 어디에 구멍? bottle은 뭐예요? 명사로 뭐병 이런 뜻이겠죠. 병. 그쵸? 병 안에 구멍 이런 뜻입니다. 당합니다. You need. 네가 너는 필요로 해. 주어 동사야. 너는 필요로 해. 뭘 필요로 해? An empty plastic bottle. Empty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형용사로
empty는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n empty plastic bottle. 빈 플라스틱 볼이 필요하대요. 뭐와 함께 with a cap. cap은 뭐예요? cap이 모자란 뜻도 쓰이지만 명사로 뚜껑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죠? cap이 뚜껑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뭐야? water, 물이 필요하고요. 또 뭐예요? scissors. 그죠? scissors. 가위가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scissors. scissors는 항상 복수다. scissor가 아니라 scissors. 항상 복수인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scissor 이렇게 생겼잖아요. scissor, 그,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쌍이죠? 칼날, 여기 1번 칼날 하나, 여기 또 하나 1번 칼날, 저 두 번째 그 칼날 하나. 그래서 두 개잖아요, 두 개. 두 개의 칼날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그 마인드에는, 생각에는 시저스는 항상 복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런 이유 때문에. 괜찮으십니까? 시저스 복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갈게요. Here's what you do. 여기도 똑같아요. 얘도 어때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관계 대명사. relative pronoun 중에서 관계대명사 what이죠. 모르시면 제 관계대명사 what 용법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what you do, 네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주가상수 설명합니다. With the scissors, 그 가위를 가지고 carefully make a small hole. 그죠? 조심스럽게, 부사예요. 조심스럽게 만들어, 뭘 만들어? make a small hole. 조그마한,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래요. 어디에? in the bottle. 그 병에. 그쵸? 어디 가까이? near the bottom. bottom은 뭐예요? 명사죠. 헷갈리지 마세요. boat라고 bottom하고 다른 거죠. 얘는 명사로 바닥이란 뜻입니다. 바닥, 바닥. bottom. 바닥이요. 땅바닥 할 때가 바닥이요. 바닥 그 근처에. 근데 여기 병 나왔으니까 병 밑에 바닥 근처에 뚫으란 얘기겠죠. 되셨습니까? 당합니다. cover the hole. cover는 덮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명령문이에요. cover the hole. 그 홀을 덮어라. 뭘 갖고? with your finger. 네 손가락을 가지고. and fill the bottle. 그리고 보트를 채워라. right to the top. 여기 right는 바로 거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길 알려줄 때 뭐 turn right and 뭐 go straight and 뭐 turn left at the third junction and the post office will be right there. 뭐 이런 표현 하죠. 그래서 right 바로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right 그러면 뭐 바로. 그럼 바로 어디까지? to the top. 그 꼭대기까지 끝까지 채워라라는 얘기죠. 뭘 갖고? with water. 물을 갖고서 꼭대기까지. 그렇죠. 꼭대기까지 물로 채워라. 물을 가지고 채워라 이런 뜻이죠. 여기도 또 어때요? 또 명령문이죠. 부정 명령문이에요. Don't leave any space at the top. 남기지 마라. Any space. 어떤 장소도 남기지 마라. 그죠? space가 뭐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그 뭐 여유 공간 이런 의미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don't leave any space. 그 어떤 여유 공간도 남겨두지 마라. 어디? at the top. 그죠? 꼭대기에 전치사 s입니다. 다음 갈게요. Cap the bottle as tightly as you can. 이 문장 시험 나옵니다. 원급 비교 시험 나와요, 이 문장. Cap the bottle. 그럼 뭐야? 뚜껑을 채워라. 얘도 동사니까. 뚜껑을 채워라. The bottle. 그 병에 뚜껑을 채워라. 어떻게? As, 바바바, as 원급이에요. 여기 tightly. 부사 나왔죠? 그죠? 그래서 cap the bottle as tightly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꽉 채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반드시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as something as 하면 이렇게 이 원급 비교할 때 선생님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얘네들이 뭘 수식해 주느냐를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Cap the bottle as tightly as you can. 그럼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꽉 단단하게 병이에요? 아니면 뚜껑을 닫아라요? 뚜껑을 닫아라죠? 그쵸? 이 cap을 수식해주고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cap이 품사가 뭐예요? cap은 동사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그럼 동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건 형용사가 동사 수식해줄 수 있나요? 아니죠.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건 품사 역할 중에서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부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부사만이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 as tight as you can 하면 틀려요?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장에서 만약에 여기 as tight as you can 하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게 동사를 꾸며주는데 여기 동사 cap을 꾸며주는데 형용사를 써버리면 어떡해요? 형용사 역할은 뭐다?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금. 그래도 또 이거 멍하게 듣고서 또 가서 엉뚱하게 틀리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당황하겠습니다. While keeping your finger over the ho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 쓰였죠. 여기서 뭐만 동안에 keeping your finger, 너의 손가락을 유지해 어디에 over the hole. over는 뭐뭐 위에 덮여진 상태로 이런 뜻이겠죠. 여기도 이 문장에서 이 전치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 큽니다. over the hole. 그럼 뭐요? 그 구멍 위를 덮고 있는 어때 손가락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 그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Hold the bottle without squeezing. 그리고 뭐야? 그 병을 붙잡아라. Without squeezing. 뭐뭐 없이 squeezing. Squeezing은 꽉 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without은 전치사니까. Without 전치사니까 뒤에는 어때요? 명사나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queezing이에요. 얘네들도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꽉 짜는 거 없이. 그죠? 그리고 어때요? 얘는 뭘 말해요? 이 버럴을 말하는 거죠. 버럴을. 그쵸? 이 병을 꽉 눌러 짜는 거 없이 그 병을 그냥 붙잡고 있어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또 다음 잠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다음 가면요. Take your finger. 그쵸? 그럼 뭐야? Take. 이게 또 동사네요. 시켜라, 가져라. 뭐 다양한 뜻이 있죠. Take your fingers. 그럼 너의 손가락은 어때요? 가져라, 시켜라. 어떻게? Away. 떨어지도록 가져라, 시켜라. 뭐뭐로부터? From the hole. 그 구멍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시켜라. 되셨습니까? 다음 갈게요. The water won't pour out. Pour는 들이붓다, 퍼붓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 pour out 그러면 들이붓다, 퍼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water, 그 물이요. 여기 관사 당연히 the 돼야 되겠죠. 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들 아는 그 물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The water won't pour out. 그 물이 어때요? 콸콸콸 쏟아붓지 않을 거래요. 되셨습니까? 당합니다. Do you know why it works? 너 아니? 왜 이게 요렇게 작용을 하는지, 왜 이게 작용을 하는지. 여기도 똑같죠? 의문사, 어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죠. 그래서 간접 문법 형태입니다. 뭐뭐 하는지. 그래서 너 이게 왜 이렇게 작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쵸?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간접 문법이에요. 당합니다. When you cap the bottle, 네가 어때요? 여기 동사로 쓰였죠? 네가 cap the bottle. 그 병을 병에 뚜껑을 씌울 때 air 공기죠. air compress down. 그건 뭐예요? 공기라는 게 compress down 압력 밑으로 압력을 줄 수가 없대요. 그렇죠? 어디에? underwater 물 쪽에 물에. 그리고 and push the water out. 그리고 또 뭐예요? 물을 밀어내요. push the water out. 물을 밀어내는데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되셨어요? 또한 also the air pressing. 또한 그 에어프러싱, 공기의 압력이에요. 공기가 계속 밀고 있는 힘인데 어디에 against 대항한 거예요. 어디에 대항했어요? The outside of the hole, 그죠? 그 공기 구멍 바깥쪽 outside에 대항한 그 에어프러싱,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이 이 문장 시험 나옵니다.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주어본 거예요. 그죠? 여기 시험 나와요. 그 힘이 prevent, 방지합니다. 막고 방지하는 거예요. 이 문장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prevent something from ing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something이라고 둘게요. 이 something이 ing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별표 10개예요.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어프레싱이 뭘 막아요? 뭘 막고 방지해야 돼? 워터. 그 물을 막고 방지한대. 뭐 하도록? From pouring out. 쏟아붓는 것을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쵸? 요거 하는 것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쏟아붓는 것을 막는다. 누가? 그 워터가. 워터가 그 물을 쏟아붓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prevent. 그냥 prevent A 할게요. prevent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는다. 그죠?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A가 B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prevent the water. 물이 뭐예요? pouring out. 쏟아붓는 것, 쏟아붓기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이 문제.
killer sentence예요. 이과의 사과에 당합니다. Water would pour out. 물은 pour out 할 거예요. 그렇죠? 쏟아 부을 거예요. Of the hole 그 구멍 안에서요. 그 구멍을 통해서 구멍 안에서 if the cap were of the bottle. 그럼 뭐야? If the cap 그 뚜껑이 were of the bottle. 여기 이 문장도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본동사가요. 본동사가 어떻습니까? 본동사가 과거로 쓰였고 과거로 쓰였죠. 파스트로 쓰였어요. 과거로 쓰였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if 나왔고요.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 동사 본동사가 파스트로 쓰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즉 가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 여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그 뚜껑이 were off the bottle 그 뭐예요? 그 병에서 떨어진다면 졌다면 근데 중요한 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다는 거죠. 즉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법에 지금 이 부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그 뚜껑이 그 병에서 떨어졌다면 진다면 뭐예요? What would pour out of the hole. 그래서 물이 그래서 여기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 그래서 이 우드 이 조동사 우드가 나온 거예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 우드가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가정법의 결과절로 우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법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정법 제 강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문법 기본적인 문법에 안 깔리고 독해 절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가면 만약에 그 모자가 그 컵이 아니죠. 캡이니까 그 뚜껑이 병에서 떨어졌다면 그 물은 water는 would pour out of the hole 구멍에서 쏟아져 내렸을 것이다. 쏟아져 내렸어요? 아니에요. 안 내렸잖아요. 즉 가정만 할 뿐이에요. 가정.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죠. 이 문장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정법 아직 학습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반드시 제 강의 보셔야 돼요. 가정법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the air pressing down on the water 여기도 여기가 지금 전체가 주보예요. 주어예요. 그래서 air pressing 공기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얼로 밑으로. 그래서 air pressing down 즉 pressing down이 ai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pressing down이 형용사처럼 형용사로 air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공기 근데 아직도 문제 안 끝났어. 어디에? on the water 물에 아래로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 공기 이게 진짜 주어인 거죠. 그 공기가 helps 본동사 나왔습니다. 도와준대요.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push it up 얘도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나와요. 여기 지금 helps라고 동사가 나왔는데 push 여기도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왔잖아요. 얘는 왜 그러냐? 이 help는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또 모르시는 분들 제 강의 보세요. 준사역 동사잖아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는 투부정사 와도 되고 그냥 원형 부정사가 와도 되는 겁니다. 이 문장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물에 있는 그 압력을 아래쪽 가하고 있는 공기가 도와준대요. 뭘 도와줘요? push it out 이것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애들입니다. 준사역동사의 개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제 강의 밑에나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